네, 오늘의 공략주 역시나 오늘도 네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이성우 이사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CNC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미국의 소비도 이번에 뜯어보니까 네. 화장품을 샀더라고요. 네. 다른 거는 안 사도 화장품은 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화장품주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대형 화장품 쪽,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쪽은 실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제 대입될 수 있는 수치, 이 부분이 이익이죠. 그 부분을 미리 가지고 와서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 단계가 여기에서 뭐 이어진다 하더라도 화장품 대형 쪽은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그 중국이라든지 중국의 매출에 대한 비중, 이 부분이 화장품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 네. 매출 다각화 해외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료 쪽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색조 화장품 중심의 이제 ODM 업체입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초기에 계속 마스크를 쓰다가 뭐 이제 색조와 관련된 부분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바로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그 화장품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구성하고 있는 그 업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앞단에서 매출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 네.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총 50% 이상이 수출 비중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판매 안에서 내년의 실적 예상 영업이익이 한 180억 정도 수준이에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일부 올라가서 2,7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지금 주가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고 이제 실제 매출에 대한 볼륨 증가 가능까지 하다는 점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CNC 인터내셔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하신 네. 가격이 35,000원인데요. 네. 일단 전고점을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네. 뭐 내년에 예상 이익 같은 경우가 잡힌 부분이 그 매출에 대한 다각화가 덜 반영된 그런 수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35,000원이란 목표가를 세워놨고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약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다 보니까 한 25,8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저가가 한 26,150원 수준이었네요. 그러면 뭐 지금 저가 수준 26,000원 중반대 이 정도에서는 매매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관련된 최근에 또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민수 대표 종목은 RF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좋아하시나요? 네, 네. 본 투 비 예. 일단 5G 오늘도 안 죽습니다. 네. 아마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5G 종목들도 쭉 많을 텐데 그래도 특이하게 RF 머티리얼즈는 성과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RF HIC 관련돼서 다 RF로 통하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회사의 화합물 반도체 쪽의 패키지 쪽에 주력하는 회사고 근데 이게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쪽으로 확대됐는데 원래 화웨이 쪽에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위축은 많이 됐지만 이번에 화웨이가 그래도 뚫는다고 하고 시진핑 주석 따라서 사우디 가서 성과를 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뭐 32조 관련된 쪽의 계약 체결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 5G 하겠다. 결국에는 살아나겠죠. 네. RF 머티리얼즈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전력반도체 쪽입니다. 이 회사는 거의 기존의 화합물 반도체 쪽에서 전력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누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나 그리고 또 이 고속 충전기 전장 쪽으로는 전력 반도체 성장은 뭐 매년 70%까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앞으로 대한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크고요. 이 겐이라고 하는 지금 SIC와 겐이라고 하는 질화알륨 쪽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를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할 일은 많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RF HIC보다
RF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약간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도 일단 우상향 쪽으로 맞춰가는데 거래가 확실하게 안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까지 자리 잡게 되면 좀 더 변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3,000원대 초반 정도쯤에 공략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지난 고점대가 있는 16,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RF HRC가 아니죠. RF 머티리얼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입에 너무 그 종목이 익어가지고요. 영어네요? 예, 예. 어쨌든 예, 저도 본투. 네.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통신장비주 하나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이성훈 이사의 종목 바로 확인해볼까요? 백산 보도록 할게요. 백산이 근데 지금 네. 보니까 네. 주가 차트에 산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예. 네 산. 점점 이런...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근데 네. 이 시점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으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네. 하고요. 왜 이 종목 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경기를 반영하는 좀 민감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요소, 지금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가 바뀌면 주가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기에 민감하다. 네. 합성 피혁 쪽 경기에 민감한가요? 네, 이게 신발 소비 부분에서 신발 아디다스, 나이키 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경기 안 좋으면 신발 안 사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소장에 대한 가치 부분도 존재를 그쵸.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인 이벤트도 줄어들 수 있고 예, 그 요소 그다음에 네. 신발에 대한 부분이 뭐 이게 아주 그렇지는 않은데 뭐 좋은 브랜드 이런 브랜드 뭐 중간 단위 이상 브랜드를 샀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으면 이게 좀 바뀌는 요소가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예쁘면 샀는데 네네. 이제는 경기 안 좋으니까 예쁘면 산다기보다는 이제 다 떨어지고 바닥에 뭐 정말 밑창이 구멍이 나야지 사는 네.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아, 현명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 저는 보니까. 그래요. 네. 굉장히 아끼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아끼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사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경기 안 좋아지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경기가 만약에 돌아서는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은 소비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요소들이 돌아서는 환경에서는 백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음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용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서 차량용 합성 피혁 가죽 시트 이 부분이 이제 고객사가 늘어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500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원 초반까지 이제는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내년에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 고객사 같은 경우 신발이 판매되는 고객사 증가, 그다음에 차량용 합성 피혁에 대한 매출에 대한 볼륨 증가 그 네. 부분이 있으면 주가는 한 12,000원대 목표가인데 이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종목을 준비해 놓고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샀을 때 지금 떠 있는 종목들 접근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안 좋지만 향후에 이제 돌아서는 시그널을 봤을 때 주가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주신 거고요. 네. 합성피용 시장에 대한 부분이 경기에 좀 연동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는 제약주 중에서 고르셨네요. 대한약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아직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업이익이 한 해 300억대 넘게 났는데 네. 아직 시총이 2,000억이 안 됩니다. 이런 제약주도 있다.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 좀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영될 정도. 그러니까 제약주는 원래 밸류를 좀 더 주는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반응 못하고 지금 이제 막 이게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좀 더 흐름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대한약품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수액이라고 그러죠. 수액. 예. 아 그런. 수액. 그런. 네. 예 참으시고요. 네. 예 아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바늘로 해서 이렇게 맞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링거. 링거. 네. 예, 링거 스타일이죠. 근데 요즘 이게 어디 많이 쓰냐면은 요즘 대도시나 아니면 여의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의원인데.
어제 술 많이 드신 분 오셔서 앰플 몇 개 꽂아서 같이 하게 되면 한 시간이면 정상인으로 바뀝니다. 뭐 이런 거. 정말요? 네, 이런 광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몸 피곤하고 네.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영양제를 먹었는데 요즘 아예 수액에다가 비타민 그렇죠. 비타민 같은 거 넣고 뭐 제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만든 이런 아 이런 거 못 보셨습니까? 저는 뭐 안 맞아요. 술은 안 먹으니까. 나 아, 여의도에 이런 게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구나. 그래서 이런 쪽이 잘 나가나 싶고 또 한때 이제 코로나 19 때도 네. 수액 많이 썼겠죠. 이런 쪽 많이 쓰고 또 독감 쪽에서도 약간 노령계층 쪽으로는 이런 거 많이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경남제약을 사느니 네. 비타민 쪽에 경남제약을 사느니 이 회사 사는 게 훨씬 낫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감기 들어 급증하게 되면 나오는 변화도 수혜를 받을 거고 근데 이게 그래 수액 팔아서 얼마 남겠니? 라고 하는데 많이 남아요? 영업이익률이 16% 17% 나오는데요. 꽤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매출액도 한 7%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00억대 영업이익에서 조금씩 더 확장되는 모습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재발견이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한 3만 1,000원대에서 좀 올라왔네요. 네, 한, 3만 1,800원이네요. 네, 고점을 뚫었습니다. 근데 어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왜 요즘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사느냐라는 쪽으로 네. 봤을 때는 이런 자평 좀 크게 보여주세요. 아 예. 네. 자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나오는 네.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게 되면 월봉상에 네. 아직도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더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실적은 좋아졌는데 네. 주가는 이제 돌아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좀 더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주기적인 변화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3만 4천 원이 단기적인 회복할 때 나오는 좀 저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은 대한약품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에 뭐 단기적인 테마로서도 이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산타랠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김윤수 대표님께서는 다음 주 시장 예상을 해봤을 때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사님 먼저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순서로 봤을 때. 제 맘입니다. 아, 예, 네. 예. 일단 다음 산타랠리는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종목으로 그러니까 산타분이 네. 하나하나 종목적으로 찾아다니실 것 같아요. 아, 오늘 울지 않았던 아이들, 실적 좋았던 아이들. 그렇죠. 너 올해 안에 잘했니? 잘했으면 선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종목 찾아야겠죠. 종목별 장세. 네, 그게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이제 유동성이 약간 빠지긴 하지만 네. 완전히 또 빠지진 않는 상황 쪽에서 이들도 찾아다니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흔들려도 5G가 살아있다. 네. 살아있으면 그 논리들이 확보됐다. 또 오늘도 피팅밸브 이런 것도 강하거든요. 네. 이런 내년에 대한 성장의 논리가 확인되는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해서 우리 이성웅 이사님도 없다고 보십니까? 양도세 부분이 30억 이상으로 네. 일단은 마무리돼야 돼요. 안 되면 개별주는 떠있는 쪽은 좀 빠질 수 있어요. 매물이 좀 나올 네,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그런데 오늘 그 지지받는 자리에서는 버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총 상위를 사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개별주 쪽,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별해서 개별주 쪽에 플레이를 하면 그래도 좀 산타 할아버님을 억지로라도 불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수액을 좀 한 대 맞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산타가 전자시장은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에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리스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